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오입니다. 여러분들, 새해를 맞이해서 세웠던 각오들, 목표들, 지금껏 잘 지키며 해오고 계시죠? 성년등이야 뭐 어학 실력을 늘린다든지 토익 점수를 올린다든지 하는 목표들이 많겠지만, 우리 중장년층에게는 아무래도 체중을 줄이자거나 운동을 열심히 해보자는 이런 건강 유지와 관련된 다짐들이 맨 앞에 있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건강 유지를 생각한다면 운동부터 떠오르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먼저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놓치고 있다면 운동을 하면서도 되레 건강을 잃을 수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운동보다 건강을 위해 먼저 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진정 건강하게 살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동보다 건강을 위해 먼저 해야 할 것들. 첫 번째, 술부터 끊어라.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직장에서의 회식은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지만, 술 판매량은 증가일로에 있다고 합니다. 집에서 마시는 음주, 이른바 홈술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작년 12월 식약처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 연령층대에서 과음, 만취, 폭음과 같이 건강에 해가 되는 수준의 그 음주를 뜻하는 고위험 음주 경험 비율이 증가했다 그래요. 말이 어렵네요. 고위험 음주 경험 비율. 집에서 식사 후 TV 보며 부부 또는 애인과 함께 가볍게 시작한 홈술이 또는 혼자서 시원하게 목이나 축이자고 시작한 혼술이 시작처럼 가볍게 끝나지 않고 과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거겠습니다. 집에서 술을 마시는 홈술과 혼자 마시는 혼술의 위험성은 음주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빈도수가 늘어가면서 습관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습니다. 과음하지 않고 식사 후에 맥주 한잔 정도야 뭐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할수 있지만 비록 맥주 한 잔이라도 습관으로 술을 마시다 보면 알코올에 대한 의존성이 점점 높아질 수 있다고 하네요. 왜 있잖아요. 습관이 되면 딱그 시간이 되면 그때 그 시간이 되면 막 뭐가 부르죠. 맥주 먹자, 맥주 먹자, 술 마시자, 소주 먹자. 이게 바로 의존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건강을 위해 동료들과 등산을 가시는 분들 중에 하산길에 파전과 막걸리를 즐겨하고 동호인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신 분들은 식사하며 반주로 술을 드시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대개 건강을 해칠 수도 있거니와 사고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런 경우 운동은 그저 술을 마시기 위한 핑계라고 해야 할까요? 아닐까요? 건강하게 살겠다 목표를 세우셨다면 이러저런 핑계 대지 마시고 술부터 끊어야 합니다. 운동보다 건강을 위해 먼저 해야 할 것들. 두 번째, 가공식품을 멀리하라. 아무리 자연 친화적인 상품인 듯 포장하고 건강한 식재료를 사용해서 만든 듯 좋은 말을 다 갖다 붙여도 가공식품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같이 안심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하면서도 워낙 가공식품이 많고 또 요즘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게 나오다 보니 역설적이게도 우리들의 장바구니에는 가공식품들이 가득한 것이 현실입니다. 가공식품이 아무리 최첨단 기술로 건강하게 만들었다고 선전을 해도 가공식품은 태생적으로 유해화학 물질인 식품 첨가물의 도움을 받아 식품이 상하거나 변질되거나 부패하는 것을 방지해 놓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허가된 합성 식품 첨가물은 350여 가지에 이른다 그래요. 썩는 것을 막는 방부제, 달달하게 해주는 감미료, 산패를 막는 산화방지제, 때를 선명하게 그리고 또 예쁘게 내주는 착색제와 발색제, 균을 죽이는 살균제, 쫄깃쫄깃하게 만들어주는 결착보강제, 부드럽게 해주는 유연제, 향을 내는 착향유, 그야말로 가공식품은 첨가물 범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구나 요즘 가공식품에는 유전자 조작된 수입 콩이나 옥수수, 면화 등이 원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도
유념하셔야겠어요. 가공식품은 따로 시간을 내서 이야기할 만큼 아주 주제가 방대하지만, 오늘은 하여튼간에 결론적으로 가능한 한 신선식품을 먹자는 말씀으로 정리해야겠습니다. 가공식품은 멀리하고요. 운동보다 건강을 위해 먼저 해야 할 것들. 세 번째, 잠이 보약이다. 수면 부족으로 피곤해 찌들어 사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곁에는 늘 과로사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피곤해 찌어들어 사는지는 출근 버스나 지하철을 타보면 알죠. 앉아있는 거의 모든 승객들이 부족한 잠을 메꾸기 위해서 꾸벅꾸벅 졸고들 있잖아요. 잠이 부족하면 심장에 과부하를 주어서 혈압을 올립니다. 고혈압을 일으킨다는 말씀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의 수치가 낮아져 더 많은 탄수화물과 설탕을 찾게 됩니다. 이는 결국 체중 증가로 이어지겠죠. 잠이 부족하면 인지장애가 일어납니다.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상황 판단에 어려움을 느끼는 등 인지 능력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치매 발생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잠이 부족하면 정서적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고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제2형 당뇨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제2형 당뇨병 아시죠? 체중 과다와 운동 부족으로 주로 발생하는 당뇨병이고, 그래서 성인 당뇨병이라고 불립니다. 이게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잠이 부족하면 인체 면역 체계가 망가져서 체내 염증 발병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기서 체내 염증이란 암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잠을 못 자면 유방암, 간암 44%, 폐암은 34%, 전립선암 42%, 대장암은 74% 증가한다고 의학 전문가는 말합니다.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각종 감염 질환에도 쉽게 걸릴 가능성도 커지고요. 늦도록 TV 보고 인터넷 하느라 수면이 불규칙하고 또 깊게 잠들지 못하는 등 수면의 질도 형편없는 분들이 계시죠.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핸드폰 멀리 하시고 규칙적인 생활로 수면 부족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일찍 주무세요. 운동보다 건강을 위해 먼저 해야 할 것들. 그네 번째, 식사 시간엔 먹는 것에 집중하라. 직장 생활을 했다면 회사에서 너무 바빠 책상에 앉아 일하면서 점심도 같이 먹던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자녀를 키우신 여성분이라면 아이 재우느라 식탁에 앉지도 못하고 서서 그냥 음식을 들이키던 기억이 있으시겠죠. 온전히 식사에 집중하지 못하고 일하면서 먹는 식사는 배는 채웠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몸에는 독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중에 식사를 하게 되면 우리 몸은 음식물 처리를 최우선적으로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양분 흡수도 잘 해내지 못한다고 그러네요. TV를 보며 식사를 하는 것도 우리 몸에 유익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 신경이 TV에 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은 식사를 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할 수 있고 포만감을 느끼지 못해 과식하기가 십상입니다. 운동보다 건강을 위해 먼저 해야 할 것들. 마지막 다섯 번째, 스트레스부터 풀어라. 운동하면서 땀과 함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만 스트레스도 스트레스 나름이죠. 스트레스의 원인을 찾아 근본적인 해결을 하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스트레스는 직장에서의 과도한 일과 인간관계, 가족의 죽음이나 이혼과 같은 상실, 미래에 대한 불안 등 외적 요인과 부정적인 생각과 나쁜 습관에서 발생되는 내적인 요인이 있어요. 도저히 자신이 죽지 않고서는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지는 이 만성 스트레스는 우리 몸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울과 불안, 위장계통 문제, 그리고 심혈관 질병 등의 원인이 될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으로 스트레스 날리는 것도 스트레스 나름입니다. 잘못했다가는 우리 자신이 먼저 날아갈 수 있어요. 새 마음 새 뜻으로 시작한 21년의 첫 달입니다. 뜻은 높고 고귀하지만 우리 몸은 해오던 관성대로 나쁜 습관은 여전히 우리 몸에 착 달라붙어 있는 채 우리 발목을 잡고 주저앉히려고 합니다. 부디
맑은 정신과 굳은 의지로 목표를 달성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운동보다 건강을 위해 먼저 해야 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부터 스트레스 없이 혼술하지 않고 잠푹잘 주무시는 하루가 되길 빌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